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쉽고 즐거운 게임 길잡이 게임이지입니다. 오늘은 8월 3, 4주차 게임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사전 등록 소식과 추억의 게임 게덴프드 파이터즈의 CBT 진행 소식 확인해주시고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글로벌 사전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PC로 많은 인기를 얻은 레이싱 게임 카트라이더 IP를 활용해서 만든 후속작인데요. 넥슨에서 출시하는 게임으로는 처음으로 모바일, PC, 콘솔까지 플레이 가능한 풀 크로스 플레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사전 등록 방법과 다른 특징도 살펴볼까요? 먼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4K 그래픽과 HDR 기술을 도입하여 전작 대비 실감나는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번에 공개한 인게임 영상을 확인해보면 기존 카트라이더와 확실히 달라진 모습으로 뛰어난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데 카트 할 때 몰입해서 몸을 좌우로 흔드는 분들은 긴장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먼저 말씀드린 넥슨 최초의 풀 크로스플레이 적용입니다. 모바일 기기와 PC, 그리고 엑스박스와 플스4까지 모든 플랫폼에서 지원 예정인데 현재 모든 기기에서 동일한 레이싱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무한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리버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리버리 시스템으로 유일무이한 나만의 카트를 만들어 개성을 뽐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사전 등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부터 공식 홈페이지 구글, 애플, 앱마켓에서 사전 등록을 받고 있는데요. 사전 예약 참여 시 모범생 디즈니 캐릭터를 공통 보상으로 제공하고 풀 크로스 플레이 지원이 특징인 게임인 만큼 각 플랫폼마다 다른 캐릭터와 전용 카트를 출시 후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현재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정식 출시일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9월 중 풀 크로스 플레이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정식 출시를 발표하면 다시 한번 추가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글로벌 사전 등록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겟앤푸드 파이터즈의 CBT 진행 소식입니다. 겟앤푸드 파이터즈는 액세서리를 사용한 난투형 액션 게임 겟앤푸드 IP를 활용해서 원작 개발사인 일본의 사이버스텝이 모바일로 개발한 게임인데요.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간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각 캐릭터와 액세서리를 활용해서 콤보 공격으로 타격감을 느낄 수 있었던 원작 겟앤푸드의 감성을 잘 살렸을지 간단하게 공개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원작에 있는 캐릭터 중에 격투가, 군인, 스파이, 에스퍼, 초인까지 총 5개가 등장하고 원작의 심플한 조작체계를 모바일로 그대로 가져와서 공격과 콤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악세 영상도 공개하고 있는데 각 캐릭터 특징과 악세 능력을 조합해서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점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또 멀티플레이 모드를 포함해서 다양한 기록을 갱신하는 챌린지 모드도 준비 중인데 이번 CBT에서는 네트워크 안정성과 매칭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멀티플레이 모드 위주로 진행된다고 하니 다른 모드는 참고만 해주세요. 이번 겟앤푸드 파이터즈 CBT는 안드로이드 유저만 참여할 수 있는데요. 별도 신청 없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테스트 버전을 다운받으면 되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해볼 수 있도록 충분한 게임 재화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정식 출시는 테스트 이후 사전 예약을 거쳐 3분기 내로 예정되어 있는 점 참고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겟앤푸드 파이터즈 CBT 진행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8월 3, 4주차 게임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하게 핫한 게임 소식 받고 싶은 분들은 제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